고층을 노렸죠. 예, 네, 왜냐면은 보통 한가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는 거라고 이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이제 깨고 이제 젊은 엄마들, 그냥 애기들 이제 간식 뭐 요런 걸로 이제 저희는 마케팅을 잡고 예, 홍보를 했죠.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중입니다. 네. 네, 한마디예요. 아, 네. 네, 아이가 좋아해요. 네. 얼마나 자주 시키세요? 저는 그냥 예전에는 뭐, 한 달에 두 번 했는데 네, 요즘에 조금 뜸했어요. 근데 자주 시키는 편이에요. 그 어때요? 이렇게 직접 배달까지 해주시니까 좀 편리한 점 있으실 것 같은데요.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직접 배달해주시고 좋아요. 배달료도 안 받고. 네. 안녕. 안녕하세요. 네, 너가 좋아하는구나. 후발주자의 발걸음이 바쁩니다.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. 빨리 오세요. 아하, 세참 시간이군요. 일손이 부족한 설 대목엔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와서 가족처럼 지내며 일합니다. 일하다 보면 힘들 때 참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지 않은데요? 밥 때랑? 지루하니까 잠깐 쉬려고 아무래도 기다려지죠.